최근 시진핑 주석의 역사교리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힘이 더 세졌다, 장기 집권 길을 열다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교리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교리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사교리를 함으로써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총 3번에 걸쳐 쓰인 역사교리,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첫 번째 역사교리는 마오쩌둥 집권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1945년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기반을 다졌고 당내 라이벌들을 몰아내서 장기 집권의 길을 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두 번째, 1981년 덩샤오핑 집권 당시 이루어졌는데요. 역사교리를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과 개방의 길을 제시하고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비판했어요. 그 당시 결의에서는 전 정권들에 대한 비판과 자신들이 잘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사교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성취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덕분에 중국의 사회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요.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역사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공동부유 정책이었습니다. 즉, 같이 잘 살자며 분배를 강조한 거죠.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전 역사결의를 했던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연임을 위한 정치적 기반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힘이 더 세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길에 접어들면서 걱정거리도 하나 있죠. 현재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치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백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